5살 제재는 실직한 아빠와 공장에 다니는 엄마, 세 누나와 형, 동생과 함께 살아간다. 장난꾸러기지만 사랑스러운 제재는 성탄절에 선물 하나 못 받는 것이 슬프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데, 그래놓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구두를 닦아 번돈으로 아버지한테 비싼 담배를 선물한다.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거리의 악사에게서 배운 야한 가사의 탱고를 불렀다가 호된 손찌검을 당하기도 한다. 제젠의 가족은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당에 심겨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만난다. 제젠은 라임 오렌지 나무의 민기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얘기든 다 나누는 친구가 된다. 어느 날 제젠은 포르투갈 사람인 마누엘 발라다리스의 자동차 뒤에 매달려 가다가 들켜서 크게 망신을 당한다. 나중에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는 유리 조각에 발을 다친 제젠을 병원에 데려가 주고 따뜻하게 감싸준다. 그 뒤로 제젠은 포르투갈인을 포르투갈라고 부르고 둘은 가까워진다. 어느 날 매를 잔뜩 맞고 온 제젠은 식구들이 자신을 습관처럼 때린다는 사실을 포르투갈에게 고백한다. 가족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새끼 악마 같다고, 페스트균 같이 지독한 악질이라고 말한다는 것도 모두 말한다.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일을 저지르고 그 때문에 늘 호되게 매를 맞지만 제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다. 그런 제제에게 포르투가 아저씨는 말한다. 너는 이 포르투갈인의 낡은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는구나. 포르투가는 제제가 우울해하자 차 뒤에 달린 자동차 바퀴를 가리킨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몬다. 제제는 거기에 박쥐처럼 꽉 매달려 신나게 달린다. 가족의 구타에 지친 제제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찾아간다. 이제 매 맞고 구박받는 데 지쳤다며 오늘 밤 기차에 뛰어들기로 했다는 제제를 꽉 껴안고 포르투갈은 말한다. 다 잊게 될 거야. 넌 연날리기 챔피언도 되고 구슬치기 왕도 될 거야. 게다가 벅 존스처럼 훌륭한 카우보이도 될 거다. 어느 날 제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포르투갈 아저씨가 기차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학교에서 접하게 된다. 제제는 교실을 뛰어나가 정신없이 달린다. 가슴이 위경련보다 더 심하게 쓰려온다. 제제는 슬픔에 겨워 며칠 동안 알아눕는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점점 여유어간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병만 바라보는 제제에게 의사는 쇼크라는 진단을 내린다. 죽을 듯한 고통에 시달리다 겨우 일어난 아침, 누나가 하얀 꽃 한 송이를 들고 방에 들어선다. 이것 봐, 제제. 민기뉴의 첫 번째 꽃이야. 그도 어른 오렌지 나무가 되고 있어. 이젠 오렌지도 열리게 해줄 거야. 세월이 지난 후 48세의 어른이 된 제제는 포르투갈에게 편지를 쓴다. 제게 딱지와 구슬을 주신 분은 당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요즘도 전 가끔 딱지와 구슬을 나눠주곤 합니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인생은 별로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아무런 관계도 없던 한 사람의 어른이 한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 덕분에 그 아이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한 사람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어른이 된 제제는 포르투갈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다시 베푼다. 사랑은 죽고 나면 마술을 부려 그곳에 꽃을 피운다.